안녕하세요. 고양시 밭골프협회 강사 윤충무입니다. 이 시간에도 이어서 파크골프 실기 및 실전 예상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5번에 이어서 5번은 일반 파크 골프의 일반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고, 오늘부터는 실기 및 실전에 대한 예상 문제들을 점검을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먼저 OX 문제. 크립의 종류 중 오버래핑 그립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으로 야구 방망이를 잡는 요령과 동일하다. 아니죠. 베이스볼 그립이죠. X. 오른손잡이로서 왼손 그립 잡기 방법으로 세 가지 중에 스퀘어 그립을 가장 많이 선호한다. 그렇습니다. 스퀘어 그립을 가장 많이 선호하죠. 오른손잡이가 양손의 그립 잡기의 악력으로 꽉 잡는 것을 10이라고 할 때, 오른손이 4 내지 5 강도로서 왼손보다 강하게 잡는 것이 좋다. X 아닙니다. 왼손을 더꼭 잡아야죠. 그립 잡는 양손의 위치는 통상적으로 그립이 끝을 1cm 남겨두고 잡게 하는데, 남는 거리나 공이 놓인 상황에 따라서 더 짧게 잡을 수도 있다. 예, 맞습니다. 다음, 스탠스의 종류 중 양발이 11자형으로 서는 것을 크로우즈 스탠스라고 한다. 아니죠, 틀렸죠? 크로우즈는 11자가 아니고 우측 발이 뒤로 빠지는 스타일이죠. 스퀘어 스탠스죠. 다음, 스탠스를 취하는 데 있어 양발의 간격은 안정된 자세를 취하도록 자신의 어깨 넓이로만 동일하게 유지한다. 아닙니다. 동일하게 유지할 필요는 없죠. 상황에 따라서 넓고 좁힐 수 있습니다. 체중의 분배는 50대 50을 기준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스탠스를 하게 되면 분배량이 바뀌게 된다. 자, 다음 문제. 체중의 분배는 양발의 50대 50 기준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스탠스를 하게 되면 분배량이 바뀌게 된다. 예, 맞습니다. 다음, 어드레스시 공의 위치는 양 팔과 삼각형을 이루되 목표 방향 쪽으로 더 이동시켜 두게 된다. 맞습니다. 티샷의 경우 왼발 뒤꿈치 상단에 두게 되지요. 다음, 스윙의 크기는 30m 내외의 비거리를 해결하는 4분의 1 스윙부터 60m 내외의 거리를 내는 풀스윙까지 세 가지로 나뉜다.
아니지요. 틀렸죠. 스윙의 크기는 네 가지가 있죠.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 풀 이렇게. 오른손잡이인 경우 스퀘어 스탠스 시 50대 50이던 양발의 체중이 풀스윙을 하면서 오른발 쪽에 최대 70 내지 80까지 이동하게 된다. 예, 맞습니다. 풀스윙 거리 내기 위해서는 오른발의 무게중심을 많이 둬야 되죠. 다음, 단계별 스윙 동작에서 1단계, 인 테이크백의 요령은 지면을 따라 크롭 헤드를 낮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 맞습니다. 단계별 스윙 동작에서 백스윙이 멈춘 다음 원래 공이 있는 위치로 크롭 헤드가 내려오는 단계를 다운스윙이라고 한다. 그렇죠? 맞죠? 샷을 하고 나서 공이 목표 방향으로 잘 나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울었던 상체의 자세를 빨리 풀도록 한다? 아닙니다. 빨리 풀면 안 되죠. 다음, 공을 원하는 방향과 비거리로 보내기 위한 스윙 방법은 체중 이동과 함께 힘차게 임팩트하고서 팔로우 스루는 생략하도록 한다. 아닙니다. 팔로우 스루가 좋지요. 있어야죠. 파크 골프는 거리에 따라 스윙의 크기를 선택하기보다는 공을 치는 손목 힘의 강으로 조절하여 거리를 해결하면 된다. 아닙니다. 스윙의 크기로 거리 조절을 해야 되지요. 자, 다음 문제. 깊은 러프에서 공이 빠져 기대까지 50m 이상 남는 거리에서 거래할 때그 그린 위에 올리기 위하여 스윙 크기를 크게 갖는 게 좋은 방법이다. 아닙니다. 깊은 러프에서 비거리보다는 러프에서 탈출하는 스윙 크기를 선택하는 게 좋죠. 자, 다음 문제. 티샷 이후 공이 러프에 안착되어 다음 샷을 준비할 때 기대까지 남은 거리만을 계산하고 스윙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도 아닙니다. 스윙 크기를 정할 때 남는 거리뿐만 아니라 공이 놓여진 상태, 주변의 장애 등을 고려를 해야 되겠지요. 자, 다음 문제. 파크 골프는 통상적으로 티샷부터 페어웨이 샷, 어프로치 샷, 러프 샷, 그리고 퍼팅으로 일개 홀을 홀아웃 하게 된다. 맞습니다. 러프에서 빠진 공을 탈출하기 위한 공의 위치는 티샷 공의 위치와는 반대 발쪽, 이 10에서 20cm 왼쪽에 두도록 한다. 티샷 티 공의 위치와는 반대 발쪽. 자, 우측 발쪽이겠죠? 맞습니다.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모든 경기자가 티샷을 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은 홀 예원, 홀 형상, 공을 보내야 할 목표 방향을 선정을 한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티잉 그라운드에서 연습 스윙은 1 내지 2회 정도까지만 하도록 한다.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음, 경기자가 티샷을 할 때, 동반자는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며 티샷을 할 결과에 상관없이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니지요. 아니죠. 예. 자, 다음 문제. 경기자가 티샷을 할 때, 동반자가 위치하는 좋은 방향은 11시에서 1시이다. 어떨까요? 아닙니다. 팟골프 티잉 그라운드가 좁아서 경기장의 정면에서 1시 내지 2시 방향에 위치를 해야 좋습니다. 다음, 퍼팅 그립은 티샷 또는 페어웨이샷 등의 그립 잡기와 동일하게 잡아야 한다. 아닙니다. 퍼팅 시 그립을 잡는 양팔이 어깨의 움직임으로 좌우 대칭형으로 스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맞지요? 예. 퍼팅 시 백스윙보다 팔로우스로우 하는 스윙 크기가 커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아닙니다. 팔로우스루가 조금 더 가야 되지요. 백스윙보다 내리막경사에서 퍼팅 시 공을 보내는 요령은 홀컵을 약간 지나치게 스트로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닙니다. 내리막길에는 굴러가도록 곧 홀컵 앞에 짧게 해야죠. 다음, 팟골프는 클럽 헤드 페이스가 90도로 제작되어서 공을 굴려보내기 되므로 띄우는 샷은 불가능하다. 아닙니다. 띄울 수 있습니다. 조금씩. 자, 그 다음 문제. 그린 위에서 골프컵 주변 두 클럽 이내의 공이 위치하면 동반자에게 통보하면서 먼저 컵인하거나 마크 또는 그대로 둘수 있다. 맞습니다. 자, OX 문제 마지막. 경기자가 샷을 할 때마다 스코어 카드에 발을 정자를 표시해야 하며 홀아웃을 하게 되면 이를 확인하고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해야 한다. 아닙니다. 발을 정자가 표시하는 대회 시 진행 요원의 홀에 배치되어 표시하는 경우 발을 정자를 사용을 하지요. 자, 이것으로서 박골프 실기 면에 오늘 OX 문제풀이를 좀 해봤습니다. 이 다음에는 사지선다형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사지선다형이 있고 단답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OX 문제는 오늘 했고, 이 다음 시간에 사지선다형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자, 다음 시간에. 자, 화이팅!
내게 돼요.